이번에 사용할 가방 밑판은 가로가 25, 세로가 9cm입니다. 직선으로 이루어진 윗면에 구멍이 13개, 아래 13개, 그리고 양옆으로 5개씩 총 36개의 구멍으로 이루어진 가방 밑판을 사용할 건데요. 앞으로 떠야 할 무늬 패턴이 12코 단위로 반복이 되어요. 그러니까 12의 배수가 되도록 기본 코스를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사용하는 가방 밑판의 경우 구멍과 구멍 사이 간격이 좁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멍 하나에 짧은뜨기를 3코씩 똑같이 늘려떠서 108코로 작업을 할 겁니다. 가지고 계신 가방 밑판 기준으로 해서 12의 배수가 되도록 코스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첫 시작점은 직선에서 곡선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첫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실을 잡아 빼낸 다음에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 안으로 통과시켜 주세요. 처음에는 사슬코 하나를 떠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고리 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사슬코에는 구분하기 쉽도록 단스링을 채워주시면 편리해요. 저는 구멍 하나에 짧은뜨기를 3코를 뜰 건데요. 어쨌든 사슬코 하나가 짧은뜨기 한 코와 동일하기 때문에 2코를 더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빼낸 다음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바늘에 걸려있는 두 가닥의 실을 한꺼번에 빼내주시면 짧은뜨기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짧은뜨기를 한번더 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멍으로 이동해서 다시 짧은뜨기 3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이때 새로 끼운 실고리는 밑판 뒷면에 놓고 같이 짧은뜨기를 해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구멍 한 개당 짧은뜨기 3코씩 늘려둘게요. 이런 식으로 구멍에 짧은뜨기를 동일하게 떠서 기본 코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구멍까지 똑같이 떠볼게요. 마지막 구멍까지 뜨신 다음에 1단을 마무리해 주셔야 되는데, 무늬가 좀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번 가방에서는 매 단마다 빼뜨기, 기둥코 없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코에 그대로 이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2단에서부터는 실을 교체해가면서 무늬가 나타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실로 짧은뜨기 6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1단에 사슬코가 떠져 있던 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첫 시작 코에는 항상 단수링을 꽂아서 표시해주세요. 나머지 짧은뜨기 5코를 마저 떠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 번째 실로 짧은뜨기 6코를 떠주셔야 되는데, 다음 일곱 번째 코에서부터는 새로운 실로 교체를 해서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반만 떠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실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떠야 할두 번째 실로 실들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패턴을 반복을 하실 때 마지막 코를 뜨실 때는 반드시 반만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다음에 떠야 할 실로 나머지 반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새로 끼운 실고리와 사용하지 않는 실은 가방 밑판 뒷면에 놓고 짧은뜨기로 같이 떠가면서 이동시켜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실로도 짧은뜨기 6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마지막 6코를 뜰 때도 다음 첫 번째 실로 교체를 해서 떠야 되기 때문에 반만 쓴 상태에서 첫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패턴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 실로 짧은뜨기 여섯, 두 번째 실로 짧은뜨기 여섯. 마지막 끝코까지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반복되는 패턴 다시 떠볼게요. 첫 번째 실로 짧은뜨기 6,
여섯 번째 코에서는 반만 뜨고 두 번째 실로 나머지 반을 뜬 다음에 두 번째 실로 다시 짧은뜨기 여섯 코를 뜹니다. 두 번째 실도 마찬가지로 반만 뜨고 첫 번째 실로 마무리. 이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하셔서 마지막 끝코까지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를 뜨실 때 다음 패턴이 첫 번째 실로 이어서 뜨기 때문에 두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3단에서부터는 모양이 좀더 각이지면서 예쁘게 틀어짐 없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반 짧은뜨기가 아니라 변형 짧은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일반 짧은뜨기를 뜰 때는 보통 코에다 바늘을 넣은 다음에 실을 이렇게 감싸듯이 빼내고 다시 한번 실을 이렇게 감아서 빼내거든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뜨게 되면 사선 모양으로 기준선이 틀어지면서 모양이 정사각형 모양이 나오질 않아요. 저희는 정사각형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변형 짧은뜨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변형 짧은뜨기 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실로 6코를 먼저 떠주셔야 되는데 짧은뜨기 하듯이 그대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갈고리 모양의 바늘 끝이 아래 방향을 향하도록 돌려주세요. 그리고 실을 이렇게 감싸지 마시고요. 그대로 실 위에 올려서 고리로 빼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고리 끝이 이제 옆을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실 뒤쪽으로 가서 그대로 잡아 빼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변형 짧은뜨기예요. 가장 첫 코에는 다수링을 채워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변형 짧은뜨기를 첫 번째 실로 6코를 떠주셔야 돼요.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은 다음에 갈고리 모양의 고리가 아래 방향을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실을 그대로 잡아 빼내주세요. 그리고 실 뒤로 가서 다시 한번 빼내줍니다.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실 위에서 그대로 빼내고 실 뒤로 가서 다시 한번 빼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세 코를 더 떠주시면 되세요. 바늘에 감싸지 않게 그대로 실 위로 올라가서 빼내고 실 뒤로 올라가서 빼내주시면 되세요. 여섯 번째 코를 뜰 때도 두 번째 실로 교체해서 떠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실을 잡아 빼내서 반만 뜬 상태에서 두 번째 실로 바꿔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로는 다시 여섯 코를 떠줄 거예요. 코 넣은 다음 실 잡아 빼내고 뒤로 가서 다시 실 빼내고 2단의 패턴을 그대로 적용하시되 변형된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방법만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실로 6, 두 번째 실로 6. 이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도 마찬가지로 변형 짧은뜨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음 실로 교체해야 되니까 반만 뜬 상태에서 첫 번째 실로 마무리. 이 패턴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입종을 7단까지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7단 마지막 코를 마무리하실 때 8단의 첫 번째 코도 두 번째 실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실 교체 없이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단순히 꽂혀있는 첫 번째 코에서부터 다시 8단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8단은 두 번째 실로 6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첫 번째 실로 6코를 바꿔 떠야 되기 때문에 반만 뜬 상태에서 실을 교체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변형뜨기를 하더라도 살짝씩 틀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더 정사각형 모양에 가깝게 뜨면서 실을 교차해서 뜨실 때는 이게 실이 서로 꼬이면서 굉장히 뜨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실이 덜 꼬이게 하는 저만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마지막 코를 뜨실 때 다음 떠야 될 실로 교체를 하잖아요. 그때 첫 번째 실로 그대로 갔다가 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저희가 두 번째 실로 뜨던 실이 있습니다. 이실 뒤쪽으로 첫 번째 실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보시면 두 번째 실 뒤쪽으로 감싸듯이 이렇게 꼬아지는 형태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실이 교차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실, 첫 번째 실을 최대한 당겨서 실이 틀어지지 않게 막아주신 다음에 다음 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실로는 다시 여섯 코를 떠주시면 되세요. 여섯 코를 뜨신 다음에 다음 두 번째 실로 다시 여섯 코를 떠야 되니까 반만 뜬 상태에서 실을 교체해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뜨던 실 뒤쪽으로 두 번째 실이 가도록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대로 그 상태에서 실을 마무리해 주시고 두 실을 최대한 당겨서 틀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실로는 여섯 코를 떠주시면 되세요. 2단부터 7단까지는 첫 번째 실로 6, 두 번째 실로 6코를 떴습니다. 8단부터 다시 6단까지는 색이 교차가 되게 두 번째 실로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실로 6, 첫 번째 실로 6. 이 패턴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떠주시면 되는데 10단부터는 글자의 로고가 보일 수 있도록 교차해서 떠야 되기 때문에 8단, 9단까지만 6코 단위로 떠주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두 번째 실로 여섯 코를 계속 떠주세요. 다시 첫 번째 실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실이 두 번째 실 뒤쪽으로 가도록 실을 교차해 주신 다음에 그대로 마지막 코를 마무리해 주시고 다시 첫 번째 실로 여섯 코를 계속 떠주시면 됩니다. 우선 8단 한단더 떠주시고요. 9단도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8단 마지막 코는 첫 번째 실로 마무리가 됩니다. 9단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실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8단의 첫 번째 코 패턴을 그대로 떠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실로 여섯 코 떠주시고, 첫 번째 실로 다시 여섯 코. 이 패턴을 계속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9단 마지막 코를 뜨실 때, 10단에서는 다시 두 번째 실로 이어서 떠야 되기 때문에, 반만 떠주신 상태에서 두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10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10단에서부터는 글자 로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 가지 실을 매치해서 떠주셔야 돼요. 우선 두 번째 실로는 여섯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실로 교체해 다시 여섯 코를 뜹니다. 지금 뜨고 있는 게 가방 뒷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편 앞쪽에 글자 로고가 보이도록 뜰 거예요. 지금 뜬 패턴, 두 번째 실로 여섯, 첫 번째 실로 여섯. 이 패턴을 다섯 번이 되도록 뒷면을 떠주셔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 실로 이어서 떠야 되기 때문에 반만 뜬 상태에서 두 번째 실로 여섯, 첫 번째 실로 여섯. 이 패턴을 네 번을 더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저 떠줄게요. 총 5번씩 반복. 무늬로 따지면 10개의 무늬를 차례대로 떠주신 다음에 이제 로고를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우선 두 번째 실로 네 코를 먼저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는 반만 떠주시고요. 세 번째 실을 끼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사용하지 않은 두 실과 새로 끼운 실고리는 같이 가방 뒷면에 놓고 이동시켜 주시면 되세요. 세 번째 실로는 22코를 떠주세요. 두 번째 코는 반만 뜬 상태에서 다시 두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좀 번거롭더라도요, 전체 코스가 제대로 맞는지 중간중간 세어가면서 해주세요. 글자 로고의 경우 두 번째 실이 끝나는 뒤에서부터 두 번째 코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끝나는 시점은 두 번째 실이 시작하는 두 코까지, 양쪽에 대칭이 되도록 두 번째 코까지 뜬 다음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실로는 나머지 네 코를 마저 떠주세요. 네 번째 코 뜨실 때 반만 떠주시고 첫 번째 실로 마무리. 지금 8단, 9단은 그대로 색상을 교차해가면서 떴거든요. 나머지 18코는 이 색상대로 그대로 떠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 실로 6, 두 번째 실로 6, 첫 번째 실로 6. 마지막 끝코까지 그대로 떠서 10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10단 마지막 코는 반 코만 뜬 상태에서 다음에 떠야 할두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11단, 12단, 13단, 3단은 앞서 10단에서 뜬 것처럼 처음 시작 패턴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실로 6, 첫 번째 실로 6. 이 패턴을 5번씩 반복해서 무늬가 10개가 나타나도록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순서대로 떠주시면 되기 때문에 앞에 뜨는 부분은 생략을 할 거예요. 뒷부분, 로고가 나타나는 부분에서만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에 무늬 색깔 그대로 차례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앞에서부터 60코까지는 색깔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떠주세요. 11단, 앞에서부터 60코까지는 그대로 패턴대로 6코 단위가 되도록 떠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60번째 코에서는 두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실로는 3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반 코만 뜬 상태에서 첫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한 다음 세 번째 실로는 23코를 떠줍니다. 간단해. 세 번째 코 시작된 코, 그 앞쪽 코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세요. 총 23코가 되도록 차례대로 떠주세요. 전단의 세 번째 단은 마지막 점에도 똑같이 끝날 수 있게 해주세요. 반만 뜬 상태에서 두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하고 네 코를 떠줍니다. 하나, 둘, 넷. 그러면 뒤쪽으로 18코가 남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실로 여섯, 두 번째 실로 여섯, 마지막 첫 번째 실로 여섯. 끝곡까지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12단 60번째 코까지 뜨신다면은 두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세 코를 차례대로 떠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세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전단에 세 번째 실로 뜬첫 번째 코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곳에서부터 세 번째 실로 두 코를 떠줍니다. 하나, 둘. 두 번째 실로 바꾼 다음 두 번째 실로는 한 코만 떠주실 거예요. 그래서 반만 뜬 상태에서 첫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한 다음 여섯 코를 떠주세요. 실로 마무리를 한 다음 두 번째 실도 여섯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 번째 실로 바꾼 다음 세 번째 실로는 네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첫 번째 실로 마무리. 첫 번째 실로는 남은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두 번째 실로 교체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실로는 여섯 코를 떠주시는데요. 전단에 세 번째 실로 남은 두 코를 뜬 자리에서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에서는 첫 번째 실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끝에 부분에 18코가 남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실로 여섯, 두 번째 실로 여섯, 다시 첫 번째 실로 여섯. 마지막 코까지 뜨셔서 12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13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60코까지 동일한 패턴으로 6코 단위가 되도록 떠주신 다음에 두 번째 실로 교체를 해 마무리라고 두 번째 실로는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한 다음 세 번째 실도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두 번째 실로 바꿔서 두 번째 실도 마지막 두 코를 그대로 떠주세요. 하나, 둘. 이제 첫 번째 실로는 여섯 코를 뜰 겁니다. 마무리를 해주신 다음에 차례대로 떠주세요. 세 번째 실로 마무리, 세 번째 실로 세 코를 뜹니다. 하나, 둘, 셋. 두 번째 실로 마무리, 두 코를 더 떠주세요. 두 번째 실로 하나, 둘. 세 번째 실로는 네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전단에 세 번째 실뜬 마지막 코가 남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실, 남아있는 한 코에서부터 첫 번째 실로 세 코를 차례대로 뜹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끝에까지 24코가 남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실로 여섯, 첫 번째 실로 여섯, 두 번째 실로 여섯, 첫 번째 실로 여섯. 마지막 코까지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13단 마지막 코를 뜨실 때 이제 14단부터 19단까지는 패턴 색깔을 변경을 해서 첫 번째 실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코는 반코를 뜬 다음에 그대로 이어서
첫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14단에서부터는 첫 번째 실로 6코로 시작을 해요. 6코를 뜬 다음에는 두 번째 실로 교체를 해 6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4단부터 19단, 6단은 이 패턴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작해 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 실로 6, 두 번째 실로 6. 마찬가지로 5번씩 반복을 해서 60코까지는 동일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순대로 60코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는 첫 번째 실로 교체를 해서 2코를 떠주세요. 두 번째 코에서는 반만 떠주신 상태에서 세 번째 실로 바꾼 다음에 두 코를 뜹니다. 하나, 둘. 반만 뜨고 다시 첫 번째 실로 마무리한 다음 두 코를 더 떠주세요.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반만 뜬 상태에서 두 번째 실로 마무리한 다음 여섯 코를 떠주세요. 첫 번째 코도 반만 뜨시고 세 번째 실로 마무리, 세 번째 실로 세 코를 뜹니다. 하나, 둘, 셋. 첫 번째 실로 바꾼 다음 두 코를 떠주세요. 세 번째 실로 마무리하고 세 번째 실로는 네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넷. 그리고 두 번째 실로는 남은 세 코를 떠주세요. 끝에 24코가 남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실로 6, 두 번째 실로 6, 다시 첫 번째 실로 6, 마지막 두 번째 실로 6코를 떠서 14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15단 60번째 코까지 뜨신 다음에는 첫 번째 실로 교체를 한 다음 한 코만 뜹니다. 반 코만 뜬 상태에서 세 번째 실로 바꾼 다음 마무리. 그리고 세 번째 실로는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반만 뜬 상태에서 다시 첫 번째 실로 바꿔서 세 코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두 번째 실로 나머지 반코 뜨시고 다시 다섯 코를 떠주세요. 세 번째 실로 바꾼 다음, 세 번째 실로는 네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실로 한 코를 뜹니다. 다시 반만 뜬 상태에서, 세 번째 실로 마무리, 그리고 세 번째 실로는 네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실로 다시 바꾼 다음, 실로는 네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나머지 24코가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패턴대로 첫 번째 실로 6, 두 번째 실로 6. 이 패턴을 두 번씩 반복해서 15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16단 60번째 코까지 뜨신 다음에는 첫 번째 실로 한 코를 떠주셔야 돼요. 반만 뜨고
세 번째 실로 두 코를 뜹니다. 하나, 둘. 그리고 첫 번째 실로는 세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이번엔 두 번째 실로 다섯 코를 떠주세요. 세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세 번째 실로는 아홉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남은 네 코를 두 번째 실로 떠줍니다. 24코가 남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색깔을 따라서 첫 번째 실로 6, 두 번째 실로 6. 이 패턴을 두 번씩 반복을 해서 16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17단 60번째 코까지 뜬 다음에는 첫 번째 실로 6코를 차례대로 떠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한 다음 네 코를 뜹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실로 바꿔서 두 코를 떠주세요. 첫 번째 실로 마무리 한 코를 떠주세요. 세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한 다음엔 일곱 코를 떠주면 됩니다. 두 번째 실로 바꾼 다음 나머지 네 코를 떠주세요. 그러면 끝에 마찬가지로 24코가 남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실로 6, 두 번째 실로 6. 이 패턴을 두 번씩 반복을 해서 17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18단은 60코까지 뜬 다음에 첫 번째 실로 6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실로 네. 세 번째 실로 둘. 다시 첫 번째 실로 둘. 세 번째 실로 다섯. 그리고 두 번째 실로 다시 다섯 코를 떠주세요. 남은 24코에는 첫 번째 실로 여섯, 두 번째 실로 여섯. 이 패턴을 두 번씩 더 반복을 해서 18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19단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60코까지 진행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첫 번째 실로는 여섯 코를 떠주세요. 두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실로는 네 코를 뜹니다. 하나, 둘, 셋. 네. 세 번째 실로 바꿔서 세 번째 실로는 한 코만 뜰 거예요. 반만 뜬 상태에서 두 번째 실로 마무리, 두 번째 실도 한 코를 뜹니다. 반만 뜨고 첫 번째 실로 마무리한 다음 첫 번째 실로는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다시 일을 한 다음에 다섯 코를 차례대로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은 세 번째 꼭지 그대로 떠주시면 되고요. 마무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다섯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24코가 남게 될 거예요. 색상별로 첫 번째 실로 6, 두 번째 실로 6, 첫 번째 실로 6, 마지막 두 번째 실로 6코를 떠서 19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19단 마지막 코까지 뜨신 다음에는 20단부터는 다시 두 번째 실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실 교체 없이 그대로 마지막 코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